범이 제니예요. 제니, 네. 우리가 저번에 유한일서를 배워봤잖아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구두구. 바로 여기 뭐가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오늘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주제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도 기대가 되네요. 주제 보여 주세요. 제니, 네. 회개하래요. 하늘나라 가까이 왔대요. 갑자기요? 여기서요? 뭐야, 뭐 찔리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저 찔리는 거 없어요. 어미 오빠도 회개할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하세요. 저는 찔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 회개하면 시작부터 너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따가 서로 회개하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은 성적이에요. 그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제니, 오늘 본문 읽어봤는데 네. 혹시 어려운 단어나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었나요? 예비? 중학생 되는데 예비 지금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를 수도 있죠! 그래요? 제니가 지금 뭐예요? 저는 제니인데요. 난 범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월인데 이제 제니가 곧 이제 중학교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 제니를 뭐라 그럴까요? 예비 중? 그렇죠. 예비 중학생이잖아요, 지금. 알고 있네, 그거예요. 예비. 아, 내가 아는 그 예비.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비는 그냥 미리 준비한다 라는 말이에요. 제니야, 학교 가야지. 가방 다 쌌니? 저희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어땠던 것 같아요? 살짝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막 회개하라는 그런 모습이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천국에 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진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어? 천국 가야죠? 병뚜껑을 손가락으로 튕겨 날림. 서로 장애물로 방해할 수 있음. 천국에 먼저 도착할 사람 승리. 오늘 게임은 병뚜껑을 날려서 천국에 가까이 가라. 오. 그럼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게임 스타트! 안 내맞은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니 먼저. 이게 끝이에요? 어, 끝이죠. 아, 그러면 이따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여기서요? 네, 다. 이게... 어, 그럼 저 조금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죠? 아니, 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이제부터 죄 하나씩 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요? 지금부터요? 네네. Stop it. Why? 먼저 스몰 죄를 먼저 누를게요. 스몰 죄. 정확히 여기 딱 나게. 아, 와! 우와! 왜 이렇게 좋아요? 이제 뺄게요. 나도 죄를 아주 넣어야겠어. 자. 제가 잠시 스탑. 이거 다시 여기서 잠 드시. 아,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게 돼요? 네, 이거 쓰러뜨리면 되죠. 아까도 되게 비정상적이게 저기다 두셨잖아요. 이걸 쓰러뜨리면 된다고요? 그렇죠. 죄를 우리가 물리치고 천국을 가야 돼. 세개 남았어요. 어? 그럼 여기다 놓고요. 놓고 시작할까요? 그냥 이렇게? 아까도 여기 있었으니까. 원래 룬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갑니다. Let's go. 아! 멀리 안 나가. 나이스 샷. Oh no. 저 합니다. 어, 잠깐만요. 저도 죄 하나 더 넣을게요. 아! 아! 제가 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쟤를 부닥치면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샷. 제가 쟤 하나 날렸어요. 네. Last meal. 아 죄송합니다. 화이팅! 제가 날려줬어요 그래도. 이쁘게 가라고. 이쁘게 가라고. 이쁘게 가라고. 뭐야? 오케이 오케이 하시죠. 지금 창문 문 앞에 간 거예요. 아니요 지금 거의 다 들어왔어요. 네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저 뭐야? 만약에 아니요 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내가 저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 문 닫을 거예요. 저 문 닫을 거예요. 1대 0. 마지막 라스트 보세요. 플리즈 플리즈. 이거 뭡니까? 누가 여기다 바둑알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지금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어서 신으시오. 아이 뒷꿈치 미치게. 아 죄송. 발가락까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발가락까지 그렇죠, 그렇죠. 더 나오세요. 지혜야.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네, 여러분. 뭐야? 제니, 오늘 게임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 들어가긴 조금 어렵네요. 많이 어려워요. 맞아요. 제니가. 네. 눈물 보이셨어. 게임은 게임일 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알았죠? 네. 오, 좋은데 저 예수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천국이 가까웠나 봐요. 우리 제니는 죄를 짓고 회개한 네. 적 있어요? 동생이랑 자주 싸워서 싸우지 않기로 이렇게 회개를 했죠. 뭐 회개 기도한 적 있으세요? 말해줘요? 네. 일단 카톡 할게요, 카톡. 아니요. 주님이랑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잘 못 지켜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네. 어떤 약속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살아요. 아. 네.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범이와 제니처럼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야죠! 하셔야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땡큐! 범이 제니 스타! 따라 범이! 딴딴 따라